안녕하세요. 옥인의 다육이입니다. 네, 오늘은 묵은둥이 분갈이 때꼭 살펴주세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. 예, 제가 오늘이 아니고 계속 요 아이를 쳐다보고 또 외면하고 또 쳐다보고 예면하고 그랬는데 왜 그랬나 하면은 요 아이가 겨울에 안 예뻐지는 거예요. 예, 요 아이가 11년 된, 예, 라우이린제죠. 예, 라우이린제인데 안 예뻐지는 거예요. 요 아이가 굉장히 예쁘거든요. 예, 꼭지점에 빨갛게 물도 들고, 예, 참 예쁜 아이인데, 요 아이가 겨울에 예쁜 모습을 안 보여주고, 항상, 예, 그 상태로, 네, 더 예뻐지지도 않고, 그렇다고 해서 또 아주 또 못나 보이지도 않고, 그렇게 되는 거예요. 예, 그래서 제가 저 아이를 분갈이를 또 새로 해줘야 되나? 그리고 요 화분이 좀 크죠. 예, 아무래도 또이큰 화분 분갈이라 좀 힘들죠. 또 흙도 많이 들어가고 웬만하면은 또 분갈이 안 해주고 영양제 가을에 주고 했는데도 요 아이가 예쁜 모습을 안 보여줘서 이제는 이제 거의 분갈이도 다 하고 이제는 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또 쳐다보니까 요 아이를 또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예, 그래서 또 어제 오후에 또 결심이 또 생기자마자 또 흙을 또 뒤집고 요 아이를 분갈이 하기 시작했는데 분갈이 하면서 요 아이가 참 분갈이를 잘해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이요 아이가 요렇게 안 예뻐지는 이유가 이 뿌리가 예 탈이 났었어요. 예 탈이 났다기보다는 아무래도 11년 된 오래된 묵은둥이다 보니까 이 뿌리가 이제는 이 뿌리 중앙이 말라서 들어가는 거예요. 예, 그래서 제가 또그 모습을 또뭐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찍었어야 되는데 또뭐 분갈이에 또 치중하느라 못 찍고 제가 이웃님들한테 자세하게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. 예,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요 아이가 요렇게 되는 거예요. 예, 보이시죠? 예, 뿌리 저 까맣게 예, 이 칠해놨는 부분이 이 그쪽에는 뿌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. 예, 그러니까 이 바깥쪽으로 뿌리가 몇개 있으니까 아이 뿌리가 풍성하지 못하죠. 예, 저렇게 오래 묵은 아이일수록 저이 분갈이 하실 때 중간 부분 있죠. 예, 중간 부분, 그요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저 부분이 뿌리가 안 나니까 이저 부분을 이 잘라야 돼요. 예, 아시겠죠? 예, 저 부분을 그래서 제가 어제 손으로 뚝 잘랐거든요. 자르면은 그 뿌리 부분이 하도 말라서 뚝 잘라져요. 예, 뚝 잘라지니까 요 부분을 뚝 자르고 새 뿌리를 받아야 되겠죠. 예, 저 가쪽만 이뭐 뿌리가 있는 관계로 지금 제가 한번 핀셋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예. 요 부분을 잘라야 돼요. 아시겠죠? 이 손으로 이 바짝 마른 요 뿌리를 손으로 이렇게 꺾으면 툭 부러져요. 예, 부러지고 이제 속살이 보이거든요. 예, 다행히 요 뿌리 부분에 속살은 깨끗하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얼마든지 곧 바싹 잘라주면은 이 새뿌리가 날것 같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요렇게, 예, 요렇게, 예, 바싹 잘라주고 깨끗하게 단면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바싹 잘라주시면 된답니다. 예, 그렇게 바싹 잘라주고, 또 뭐, 바깥에, 하루 이틀 말리셨다가 또 이렇게 심으셔도 되는데, 저는 항상 요렇게 자른 아이들도 곧바로 심어주거든요. 예, 그래서 요 부분, 요렇게, 예, 옆으로 바싹 잘라주고, 그 단면이 깨끗한가 확인해 보시고, 예, 그렇게, 요렇게 심어주면 된답니다. 예, 그러면은, 저기 뿌리 안 나는 그 부분에서 이제 새 뿌리가 많이 나오겠죠. 예, 그렇게 우리 이웃님들께서
혹시 묵은둥이 오래된 아이들 있으면은 분갈이 할때꼭 예, 중간 부분 있죠. 예, 바깥쪽으로 뿌리가 있더라도 이렇게 중간 부분 뿌리를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 예, 제가 요런 아이 또 하나 그렇게 한 아이 심은 아이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요 립스틱 요 아이도 11년 되는 아이 조금 안 좋아서 아까 저런 식으로 보니까 중간에 뿌리가 예, 말라서 있었거든요. 예, 그래서 그 부분이 뿌리가 안 나고 가쪽으로만 뿌리 났었어요. 예, 그래서 요 아이도 예, 중간 부분 예, 바싹 잘라서 깨끗한 면이 나오도록 잘라주고 요렇게 심어갖고 요렇게 짱짱해졌답니다. 예, 그 요렇게 요 아이도 11년 됐죠. 요렇게 오래 묵은 아이들 위주로 그런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. 예, 그렇고 그리고 요 아이 방어복랑, 예, 요 아이는 오래된 아이가 아닌데도 이 항상 이 아이가 안 좋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요 아이도 이 뿌리를 완전 싹안 좋은 부분을 다이 뜯어내고 새 뿌리를 받았죠. 요렇게 아이 상태가 안 좋으면은 무조건 뿌리가 좀안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요 아이 어제 요렇게 예, 저 까맣게 칠한 부분이 바싹 예, 썩어서 말란 예, 부분이에요. 예, 그래서 그 부분을 무조건 바싹 예, 꺾어주고 칼로 예, 단면을 깨끗하게 잘라서 요렇게 심어주었답니다. 예, 그래서 새 뿌리를 받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또요 아이를 또 요렇게 제가 해주면서 관리해주면서 또 우리 이웃님들 또 묵은둥이들 또 키우시는 분 많죠? 예, 그런 아이들은 항상 예, 이 뿌리 쪽을 예, 제대로 잘 살펴보시고 예, 뿌리 저 까맣게 칠해놓은 그 부분, 까만 그 부분을 처치를 안 해주고 그대로 심으시면은 이조 부분이 또 썩어서 또 균이 침투해서 또 뿌리가 없으니까 그렇죠. 아무래도 물에 수분에 이렇게 오래 있으면은 저 부분이 또 균이 침투해서 예또 물음병의 또 원인이 될수 있고 그렇거든요.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는 항상 뿌리는 골고루 풍성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야 아이들이 건강하죠. 예, 그래서 요 아이가 원인이 예, 요렇게 되어서 이 아이가 안 예뻐졌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오늘 요 아이를 또 보여드리면서 우리 이웃님들도 이 오래 묵은 아이들 중에 탈이 났는 것 같지도 않고 예쁜 것 같지도 않고 예, 그런 변화가 없는 그런 아이들 있죠. 예, 그런 아이들은 항상 예, 분갈이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분갈이 해 주시면서 뿌리 속 예, 저 부분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아무래도 중간 예, 뿌리 부분에 뿌리가 없을 거예요. 없고 무언가가 딱딱한 있죠. 예, 뿌리가 아주 말랐는 딱딱한 그런 예, 고기 있는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어제 요 라우이 린제 요 아이를 요렇게 저 부분을 바싹 예, 잘라주고 예, 요렇게 예, 요 건조한 예, 흙으로 요렇게 심어 요렇게 또 심어주실 때 바깥에 2, 3일 동안 안 말릴 예, 그런 예, 예정이시라면은 저처럼 요렇게 금방 심어줄 때에는 흙이 바짝 말라 있어야 된답니다. 아시겠죠? 흙 분갈이 흙이 축축한 예, 그런 또 흙도 있죠. 예, 저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흙은 아주 건조하게 바짝 말랐는 흙이거든요. 바짝 말랐는 흙일 때는 이렇게 곧바로 심어주셔도 된답니다. 예, 그런데 이렇게 바싹 자르고, 흙이, 바짝 안 말라져 있다면 한 바깥에서 한 이틀, 3일 바짝 뿌리고 자른 단면이 바짝 마르고 나서 심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요 라우 린제 요 오르케 그 대신에 이 뿌리가 뿌리가 예전에 요 아이 심어줄 때는 요 뿌리가 이렇게 단단하게 있으니까 거기
뿌리가 있는 줄 알았죠. 예, 그래서 이 심어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높이가 있으니까 요좀 올라왔겠죠. 그런데 요렇게 이제 오늘 요 뿌리를 잘라주니까 뿌리 높이가 작아졌죠. 작아지니까 요렇게 좀 깊숙하게 심어줄 수도 있겠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요렇게 위로 이렇게 좀 목대가 보이도록 심었었는데 요번에는 이렇게 바싹 아래로 이래 조금 깊게 심어 주었어요. 예, 아무래도 분갈이 하실 때 조금 약간 원래 있던 솟구치는 그 모습보다 항상 분갈이 할 때는 조금 깊숙하게 심어 주시는 게 낫죠. 예, 그래서 요 11년 된 라울 인제를 요렇게 분갈이 해준 이야기를 한번 이웃님한테 해드리면은 또 묵은둥이 고른 아이들, 분갈이 하실 때 뿌리 부분을 좀잘 살펴보셔서, 중간 부분에, 뿌리가, 실뿌리가 없고, 저렇게 바싹 마른, 고른, 죽은 뿌리가 있는 것 경우에는, 바싹, 요렇게 단면으로 요렇게 바싹, 잘라주셔서, 분갈이 해주시면 좋겠어요. 예, 그래서 오늘 이 라울 인제를 제가 어제 영상을 같이 찍었으면 좋은데 항상 먼저 아이부터 호다닥 해주고 나중에 또 이거를 또 이웃님들한테 말씀드려야 된다 싶은 생각이 나서 이 그림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? 이렇게 라울 인제를 이렇게 이제 뿌리가 잘 나도록 심어주었는데. 건강하게 잘될것 같아요. 요렇게 하고, 그 대신에 요쪽에 뿌리 있는 거는 살려두었어요. 그 뿌리는 또 싱싱해서, 그러니까 요 아이를 물을 주면은 요 옆에 기존에 있는 뿌리로 물을 흡수하겠죠. 그러면은 그 자른 단면이 어느 정도 마르면은 제가 물줄것 같아요. 한 일주일쯤, 꼭 바싹 말리고, 물을 한번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이가 쪽에 뿌리가 하나도 없고 바싹 잘랐는 경우는 그런 아이들은 한 달쯤, 20일에서 한 달쯤 던져 놓으셔야 된답니다. 그런데 저는 요 아이가 이렇게 옆에 뿌리는 있었죠. 그 뿌리는 놔뒀기 때문에 요 아이 물을 주면은 그 뿌리로 물을 흡수하겠죠. 지금 많이 말라 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또물 주는 나중에 또물 한번 주고 나서 또 한번 영상을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. 네,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. 안녕히 계세요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